황성수 힐링 스쿨과 황성수 클리닉을 개원하면서 30문 30답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저는 밥 따로 반찬 따로 먹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현미밥은 밥 자체로 매우 맛이 있습니다. 현미밥이 맛있다는 것을 알려면은 밥만 먹어봐야 됩니다. 현미밥만 먹게 되면 달콤하고 고소하고 간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맛있는 해로운 음식을 찾지 않게 됩니다. 현미밥만 먼저 먹어서 혀가 순해지면 간기가 있는 반찬을 먹게 되면 매우 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밥 따로 반찬 따로 먹게 되면 반찬을 싱겁게 먹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